감염병 시국에 또 추운 날씨에 수능을 치르신 학생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셨고 또 수능을 조금 더 먼저 친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앞으로 더 밝고 건강하고 명랑한 미래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당일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문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모일 겁니다. 재수학원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학원에서 온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등록을 권유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기업에서 판촉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주겠다, 혹은 선배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 또는 예비대학생 모임이 있다 이러면서 모임에 권유를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신천지 신도들이 위장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이런 식으로 위장해서 접근하는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한 두 달쯤 뒤에 이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감염 사태 속에서 수능을 치렀는데 우리나라에서 1차 이 감염병 대유행을 일으킨 원인이 신천지에 있죠. 그 집단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포교 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PD수첩에도 나왔고 다양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회적인 문제 집단이고 그리고 범죄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현재도 재판이 여러 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자신들의 종교가 이렇다라고 소개하기보다 속여서 포교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나중에 이 단체에 올인시키기 위해서 가출을 유도한다든지 가족들을 등지게 한다든지 또 학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각종 위장과 또 범죄에 연루된 문제단체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고 혹시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신천지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거나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혹은 이 영상 설명글에 있는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연락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수능 치르느라 많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